안녕하세요.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입니다. 저번 강에서는 한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강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주소나 거소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한국소득세법에서는 주소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한국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한국에 금융자산 등이 있으면은 한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주소가 없지만 한국의 호텔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호텔이 거소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에 대해 소득세법에서는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때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한국에 없더라도 해외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통상 체류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보지 않고 반대로 한국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한국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보는 경우는 어떨 경우일까요? 이에 대해 소득세법에서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자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해서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서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해외 영주권은 없고 가족들도 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영주권을 얻지 않고 그 가족들이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여전히 한국 거주자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느 나라에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 항공기 승무원이나 외국 선박 선원들 같은 경우는 어디를 주소로 볼까요? 이에 대해서 소득세법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 기간 외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를 주소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혼인 기장일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장소가 주소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싱글의 경우에는 비행기 타지 않은 기간 동안에 통상 머무르는 장소를 주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이번 호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어디에 주소를 들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꼭 세무 전문가와 만나서 상담하시고 판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